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영상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벌써 겨울이 막 오려고 해요. 이제 가을이 정말 가네요. 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해질녘 무렵에 단풍나무가 있는 엽서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쁜데요. 오늘은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무엇인지도 보여드리고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닌 따쟁이 엽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엽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단풍잎 그리는 방법 잠깐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도 뉘어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거 화면상 쭉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실제로 보면 매우 매우 반짝반짝 거립니다. 아쉽네요. 반짝거림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일단 살짝 보여드리고요. 오늘의 기본 잎은 요거예요. 이것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오늘 쓸 물감은 늘 사용하는 사쿠라 코이 48색 고체 물감입니다. 아주 쉬우니까요. 일단 원하시는 색상을 정하셔서 뒷면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잎을 5개 그려주실 건데요. 하나하고 얇게 손을 조금만 이렇게 빼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이쪽에도 이렇게 둘 이쪽에서 살짝만 얇게 끌어서 첫 번째 그렸던 잎보다는 살짝 더 크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또 가늘게 연결을 해서 뭐 겹치셔도 상관없고요. 옆에 잎과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다섯 잎이라는 거 살짝 연결을 시켜서 살짝 크게 그려줍니다. 짠!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약간 좀 아래로 꺾인 듯한 잎으로 하나 둘, 이번엔 왜세 개냐고요? 두 잎은 떨어졌어요. 꼭 다섯 잎이긴 하지만 꼭 다섯 잎일 필요는 없다는 거. 구독자님들 마음 가시는 대로 다섯 잎도 됐다가 기본은 다섯 잎이지만 한 잎이 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색을 좀더 진한 색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처음에 잎은 이렇게 살짝 가늘게 작게 그려주시고요. 두 번째 잎은 첫 번째 잎보다 살짝 더 크게 줍니다. 바로 붙여서 끝을 뾰족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살짝 또 약간 좀 마른 나뭇잎이 늦게 마른 나프 끝이 좀 마른 거. 죄송합니다. 혀가 안 돌아가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끝에만 살짝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다섯 잎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좀 살짝 크게 그려봤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요. 색을 좀 여러 가지 색으로 좀 이용해서 해봤어요. 섞어서. 자, 기본 잎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사용하실 엽서는요, 띤또레또 359g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제 외곽에 이렇게 띠를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미리 붙여 놓았어요. 좀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연필로 살짝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나무 위치를, 나뭇가지 위치를 잡아주실 건데요. 오늘의 연필은 이렇게 해서 나무 먼저 줄기 있죠?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찢으시고요. 중간중간에는 띄어서 그려주세요. 이게 이제 잎이 들어올 부분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지들이 올 부분, 남은 잎을 어디에 오게 할 건지 대충 이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물론 뭐 하시면서는 꼭 이대로 꼭안 되고 살짝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이렇게 줄기를 살짝 그어놓고 얇은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메인으로 이제 약간 태양, 해가 지는 모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일단은 좀큰 붓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중앙에 물을 가득 머금고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게만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예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경계를 풀어주고 싶으신 부분에는 물만을 이용해서 경계를 해줍니다. 주신 다음에 물을 좀 떨어뜨리기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신 후에는 말려주시면 돼요. 다 마르고 난 후에는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잎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원하시는 붉은색 계열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022번입니다. 크림슨 레이. 붉은색 계열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약간 좀더 크게 해볼 거예요. 둘. 끝이 살짝 좀 마르게 해주고 싶어서 쪽과 끝쪽에만 살짝 어두운 색을 써서 마치 살짝 좀 마른 것처럼 오랜만에 올려서 그런가요? 이게 버벅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지가 하나 올 거고요. 하나,
아까보다 처음보다 살짝 크게 셋. 네. 다섯. 이것도 좀 단풍이 들면 되게 이쁜 나무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나무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름들은 잘 몰라가지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들이 자 이렇게 색깔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퍼플 계열을 좀 붉은색에 섞으셔서 이렇게 퍼플 계열을 좀 섞으시면 또 다른 또 붉은색 계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좀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이어서 다섯. 이렇게요. 약간 끈적이가 신경이 쓰여서요. 제가 사이드만 살짝 접겠습니다. 이렇게요. 여러 가지 색깔을 배합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좀 더럽긴 하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쪽 계열에서 이쪽 계열로 넘어가는 색들을 섞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쿠라코이 48색 중에 쓰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색깔도 좀 붉은색과 섞으면 또 진한 계열의 또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검붉은 색이 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온다고 가정을 하고 아주 진하게 좀 햇빛이 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요, 잎을. 둘. 아주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섯. 와, 진하니까 예쁘죠? 쭉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는 좀 붉은 색깔 계열만 붉은색만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크림슨 레이크 022번입니다. 샵.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흘러나와서 약간 이번에는 잎이 아래쪽을 향하는 것처럼 해서 해볼게요. 제가 목소리가 자꾸만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작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잎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또 색깔을 또 살짝 바꿔서 물론 한색 계열로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다양하게 하시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잎이 나온다고 살짝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살짝만 더 작게 해볼게요. 잎이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살짝만 작게. 이제 금방 겨울이 오고 조만간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벌써.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사랑해 주셨었는데요. 올해도 예쁜 크리스마스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벌써. 파레트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맨 아래쪽에 쪽에도 5개의 잎을 천천히 빠르게 그려줍니다.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처럼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살짝 연하게 해서 약간 이제 뒤에도 뒷부분에도 잎이 있는 것처럼 해볼게요. 아, 올릴 때마다 늘 고민이에요. 아,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나. 또 무엇을 그리고 싶어 하실까? 따생이는 늘 구독자님들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쪽에는 좀 가지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해보려고요. 아까 지금 스케치를 좀 전에 해놓긴 했는데 아마 잘안 보이시긴 할 텐데요. 저만 보여가지고. 겹쳐도 되니까요. 겹치신 부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엽서는 늘 구독자님들만의 엽서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또 약간 보라색 퍼플 계열을 좀 섞어서 대신 뭐 브라운이라든지 어쨌든 좀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좀 좋아하셨던 색 내지는 붉은색과 잘 어울리는 색들을 잘 믹스해서 하시면 돼요. 둘.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래는 살짝 좀 작게 볼게요, 잎을. 얘도, 하나, 둘, 항상 좀 처음에 샘플 만들 때보다 막상 영상을 찍으면은 긴장해서인지 예쁘게 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인지 좀 원래 했던 것보다 살짝씩 오늘 때는 좀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계주 제가 늘 블로그에 올려드리기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요. 오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잎들은 쭉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나무 가지를 넣어줄 거거든요. 이거는 231번이에요. 아주 블랙은 아니고요. 페인스 그레이 231번을 써서 가지 있는 부분을 쭉 연결해서 얇게 그려줍니다. 또 여기 너무 얇다고 또 생각되었으면 위에 또 덧입혀서 두껍게 해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연결을 해서.
해줍니다. 이쪽 뒤로 가지를 살짝 빼서요. 약간 좀 더.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주 얇은 손으로, 얇은 손으로 잎의 중간 있죠? 잎매. 그것을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뭐다 해주셔도 되지만,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부분들에 해주면 돼요. 긋는 게더 낫죠? 얇게 해서 이 매듭의 붓이 끝이 아주 잘 모아지기 때문에 또 구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안에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좀 해주시면 약간 좀 디테일이 있어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해주시는 방향으로 중앙쪽에 아주 얇게 그어줍니다. 이게 좀 두꺼워지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붓끝을 이용해서 아주 얇게 해줍니다.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을 이렇게 그어주었어요. 안 그어줄 때보다 아무래도 좀 선을 그어주는 게좀더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를 해줄게요. 뒤로 붙였었는데 쭉 조심조심해서 제가 지금 자연적으로 말린 게 아니고 헤어 드라이기로 말렸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얘가 좀 접착력이 강해져서 살짝 이렇게 떼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조심조심조심해서 떼어내줍니다. 조심조심. 이쪽도 살짝 지금 와, 이때 기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지금 살짝 떨어지려고 하네요.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면 여기 열이 좀 가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하실 때도 조심히 저게 지금 살짝 떨어졌거든요. 조심히 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의 문구는 특별한 문구가 아닌 진짜 가을. 가을이라는 문구보다 더 가을다운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을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이쪽에가 좀 을이 됐다 커지긴 했는데 오늘의 글씨 조금 마음에 덜 드네요. 딴 때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엽서를 다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반짝이 펄이에요. 제가 글루 펄 글루인데요. 반짝이 글루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뽕뽕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펄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상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펄감이 있냐면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이게 화면상은 잘안 보여서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 반짝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상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이 반짝이 글루는 되게 애정애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때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색깔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펄감이 상당히 강하면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가을가을한 엽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마치 여러 장 있으니까 병풍 같기도 하고요. 오늘의 엽서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막상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따쟁이는 더 예쁜 엽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과 댓글과 딸랑딸랑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세 이미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안녕!